지금 SSD를 구매하신 거에 대해서 이쪽 새로운 시스템에서 인식을 시키려고 했는데 지금 저쪽에 윈도우상에서 인식하는 프로그램조차도 멈춰 있어요. 윈도우가 좀 어디가 잘못됐는지. 그래서 이제 외장 하드디스크로 연결을 해서 지금 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지금 내 컴퓨터를 실행했더니 여기 안 나오죠? 안 나오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내 컴퓨터에 가서 관리 모드로 들어가셔가지고요. 관리 모드로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디스크 관리에 들어가시면 뭐가 나타나야 돼요. 연결하는 중에서 지금 뭐가 나타나야, 예. 창이 한번 뜬걸 볼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 할당되지 않음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확인하셨어요? 요거는 제 USB 메모리고, 요건 우리 센터 강의실에 있는 SSD고요. 요게 이제 새로 구매하신 건데, 여기다가 단순 볼륨 처리해서 얘를 인식을 시켜야 돼요. 빠른 폼에서 실행할 거고요. 요거는 뭐 글자를 지우셔도 상관없으니까. 자, 포맷하는 중이고요. 예, 포맷이 다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 하드를, 이 SSD를 이제 이쪽 새로운 시스템에다 연결해서 작업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예. 단순해요. 파티션 잡는 거는 어렵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스템이 한 대만 있으면 이 작업을 못 하죠. 다른 컴퓨터가 있어야 연결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컴퓨터를 뜯어서 SATA 케이블에다 연결하고 파워를 연결해야 되니까는 그것도 쉬운 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이제 인식이 됐죠? 그렇죠? 네, 나왔단 말이에요. 자, 얘를 분리 한번 해볼게요. 지금 SS 이거에 대해서, 그렇죠? 제 외장 케이블을 이용해가지고, 외장 케이블을 이용해서, 외장 하드 연결해주는 그 컨버터예요. 예. 자, 우리가 외장 하드를 사면, 요것이 이렇게 달려있는 셈이죠. 여기 달려있는 셈이에요. 근데 이제 하드는 고장이 나고 얘는 남아있으니까 제가 이걸 활용하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인식이 되니까 여기서는 작업이 될수 있겠죠. 오늘 수업은 그 USB 메모리에 윈도우 프로그램을 설치? 윈도우 프로그램을 복사하는 거죠, 복사. 복사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USB 메모리에 윈도우를 설치해서 이 USB 메모리를 이용하여 부팅 작업을 하고, 부팅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해하시면 안 돼요. USB 메모리에 윈도우를 복사해서 이 USB 메모리로 부팅을 USB 메모리로 이제 기존의 이제 PC의 윈도우를 설치하는 용도로 작업을 하는 겁니다. 저는 간혹 오해하시는 건 뭐냐면, 이 USB 메모리에다가 윈도우를 깔았으면 이거 꽂으면 윈도우가 나오겠네요. 그게 아니라 얘로 윈도우를 설치하게끔 하려 그러는 거죠. 왜냐면 제조사 MS는 윈도우를 DVD로 제작해서 판매를 합니다. 예. 근데 이제 DVD로 윈도우를 설치하면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너무 많이 걸려서. 그쵸. 그래서 이 DVD로 제작되어 있는 윈도우를 USB 메모리에
복사 작업을 해서 복사 작업을 한다. 그리고 USB로 윈도우를 설치한다. 그러면 빨리 설치된다. 이거 저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예. 그럼 이제 DVD로 제작되어 있는 윈도우 안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먼저 한번 꽂아 보여드릴게요. 자, 요렇게 돼 있어요. 요렇게 돼. 아, 요 프로그램은 아니고요. 요건 이제 남아 돌아가니까 공간이 남잖아요. 그렇죠. 지금 보시면 공간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남아 있어서 그걸 활용하려고 제가 여기다가 폴더를 만들어서 거기다 데이터를 넣어 놓은 거예요. 예. 그럼 이제 요거 빼놓고 얘들까지. 여기까지가 윈도우 작업용으로 만들어지는 건데, 아, 그럼 이걸 복사해서 쓰면 안 됩니까? 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부팅을 하려면 부팅 파일이 필요해요. 부팅 파일이. 근데 요는 부팅 파일이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눈에 보인다 하더라도 설령 얘를 복사해서 붙인다고 해서 복사가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정해진 공간에 딱 들어가야 돼요. 부팅 파일들은요. 근데 그 작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그냥 복사해서 붙인다고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어떤 분은 제가 USB 메모리에 윈도우가 깔려 있다고 하니까는 그거를 복사해 가면 안 되나요? 그래서 드리면 복사를 하시더라고. 백날 복사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작동이 안 돼요. 예. 그래서 그 작업을 지금 여기 비어있는 USB 메모리 하나가 있는데 여기다 그 작업을 하나 하려 그러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DVD로 제작되어 있는 윈도우가 있든지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제조사에서는 DVD로 제작되어 있는 윈도우를 USB 메모리로 복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유틸리티라고 하죠. 유틸리티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거예요. 어차피 제품 번호는 하나잖아요. 윈도우는 복사해줘도 상관없어요. 윈도우를 갖고 설치한다고 해서 윈도우가 설치는 되는데 제품 번호 인증이 안 되면 당분간은 쓰겠죠. 뭐 한 달이고 쓰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안 되더라. 컴퓨터 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뭐 내가 이 윈도우 USB 메모리를 100개를 만들었다고 해서 100군데 다 까는 게 아니란 말이야. 깔면 뭐 할 거야? 제품 번호가 없는데. 어차피 자기한테 주어진 제품 번호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차피 이쪽 컴퓨터 쓰던 거를 컴퓨터를 새로 교체하거나 그러면 기존의 윈도우를 제거하든지 새로운 윈도우를 깔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차피 제품 번호 하나만 돌아가면 되니까. 예, 그렇게. 자, 그게 어디 있냐면은요. 우리 강의실에 그거 넣어놨죠. 윈도우즈 ISO라는 폴더를 여러분 찾아보시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지난 시간에 제가 미리 좀 대게다 복사해 놓으세요 그랬잖아요. 예, 이 작업을 오늘 좀 할 겁니다. 여기 윈도우 7 USB DVD 다운로드 툴 인스톨러 뭐 이렇게 KOR-KR 얘를 설치하세요. 이미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도 있는데요. 상관없이 설치하시면 돼요. 더블 클릭을 하면 이렇게 넥스트 인스톨 설치가 쫙 될 겁니다. 이거 설치하는 건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금방 설치가 되니까는. 예. 그럼 이제 바탕화면에 그 프로그램이 어딘가에 설치가 되어 있겠죠. 이렇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가 설치되어 있으면 이제 얘를 가지고 이제 DVD로 또는 USB로 제작을 하는 거예요. 오늘 수업하는 데이터는요. 윈도우 7과 윈도우 10을 사용해 볼 건데요. DVD로 제작되어 있던
윈도우 프로그램들을 ISO 파일로 묶음 처리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DVD로 제작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ISO라는 형태로 하나의 파일로 그 이미지 제작한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아까 그 부팅 영역, 그 다음에 폴더, 파일들, 얘네들을 이미지, 그러니까 하나의 파일로 이미지 제작을 했어요. 이미지로 제작하는 거는 제가 설명을 안 드릴 거고요. 그래서 ISO 파일로 묶음 처리해주는 이미지 제작하는 프로그램들은 인터넷상에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거로 하셔도 되는데, 일단 그렇게 되어 있는 거를 제가 가져온 거니까 얘를 활용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요 윈도우 7 USB DVD 프로그램 있잖아요. 얘를 실행을 해볼 겁니다. 그러면 원본이 어디 있느냐 물어보죠. 그렇죠? 그러면 찾아보기 눌러서 우리 D드라이브에다가 넣어놨잖아요. ISO 파일 있잖아요. 그렇죠? ISO 파일에 가면 윈도우 7이냐 윈도우 10이냐 그 윈도우 7을 한번 해보고 윈도우 10 한번 해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윈도우 7을 먼저 한번 해볼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만 하시면 돼요. 근데 USB 메모리가 두 개가 있으시면 하나는 7 하나는 10 두 개를 만들어 놓으시면 편하죠. USB 메모리 하나에다가 두 가지 작업을 못해요. 아무리 공간이 많이 남다고 해도 하나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USB 메모리 두 개를 준비하셔야 돼요. 자, 7로 먼저 하겠다라고 선택을 하고 열기를 누르면 이제 다음 단계로 가서요. 얘를 USB 장치에다 처리해 줄 거냐, DVD로 처리해 줄 거냐 하는데 DVD로 할 필요는 없죠? DVD는 어차피 느려서 우리가 USB로 작업하려고 했던 거니까 그럼 USB 작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USB 메모리에 어떤 거에다 할 거냐 이거죠. 어떤 거에다가 이때 아까 보니까는 제가 여기 비어있는 게 E드라이브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E드라이브로 그 E드라이브에다가 놓고 작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사 시작을 누르시면은 일단 포맷부터 합니다. 포맷을 한번 더 해요. 얘가 그 안에 뭐가 들어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비워둔 상태로 가져오셔야 됩니다 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포맷을 했는데 잘 보세요. NTFS로 포맷했어요. 아까 EXFAT로 포맷되어 있는 USB 메모리였는데 얘가 포맷을 지가 하고 프로그램 깔아주고 있잖아요. 근데 NTFS 포맷이 됐으니까 단점이 뭐냐면 얘는 다음에 스마트폰에서 연결이 안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쉽게 말하면 여기 있는 윈도우 7 이 프로그램이 4.5기가짜리 얘가 어떻게 들어가냐면 지금 여기 이렇게 풀어져서 들어가는 거예요. 풀어져서 들어가는 겁니다. 각각 흩어지면서 알아서 쫙 깔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거예요. 그래서 윈도우 7을 하시던 윈도우 10을 하시던 그렇게 하나 만들어 놓으시면 돼요. 보시면 지금 이렇게 작업이 됐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 USB 메모리에는 뭐가 됐다? 이제 윈도우 작업을 할 수 있게끔 여기 된 거예요. 이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보시다시피 어떻게 돼 있어요? 공간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안에다가 폴더를 하나 만드세요. 폴더를 어떻게 만드냐면 뭐 데이터라고 폴더를 만드는 거죠. 밑줄 데이터 이렇게 밑줄을 쓰게 되면 아무래도 올라가요. 밑줄이라는 기호가 알파벳보다 우선순위가 위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여기 있는 것들은 절대로 건들면 안 돼요. 얘네들은 건들면 안 되기 때문에 요거만 쓰는 거예요. 요거만 이걸 이용해서 쓰시면 되는 거지. 이렇게
여기다가 여러분 개인 데이터를 보관해 두시는 거예요. 이제 남으니까 이제는 공간이. 예. 그리고 여기 이름도 바꿔 주셔야지. 뭐라고? 윈도우 7 이렇게 써놓으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 다음에 얘를 보면 아 여기 윈도우 7을 설치할 수 있게끔 아, 윈도우 7 설치용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써놓으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냥 비어 있으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면 하나 작업을 해놨으니까 이렇게 해서 윈도우 7 하나 만들어 놓으시고 또 윈도우 10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렇게 작업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오늘 수업에서 윈도우를 설치하는 과정을 잠깐 앞에서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윈도우를 설치하는 작업을 제가 시연을 해드렸는데 영상으로 제작은 못했어요.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우리 뭐 인터넷상에 보시면 많은 정보들이 있어요. 윈도우 설치하는 동영상도 유튜브에 가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윈도우를 설치할 때 순서가 있어요. 윈도우를 설치할 때 순서. 그거를 좀 알려드릴 겁니다. 첫 번째 이제 뭐를 해야 되냐면 시모스에서 부팅 순서를 변경하셔야 돼요. 부팅 순서를 변경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기존에 뭐냐면 하드디스크가 1순위로 되어 있었어요. 이거를 DVD 또는 USB 메모리로 변경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윈도우는 DVD로 제작되어 있다 그랬고 우리가 조금 전에 USB 메모리에다가 윈도우 작업을 넘겨놨잖아요. 그렇죠? 걔가 부팅이 먼저 돼야 기존의 하드나 SSD보다 먼저 부팅이 돼야만이 윈도우가 깔려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거를 변경하는 방법은 시모스에 들어가서 어떻게 되냐면은 부팅 우선순위라는 거 있어요. 우선순위. 예, 부팅 우선순위라고 하는 항목에 가서 이제 USB 메모리를 가장 위로 맨 위로 이제 올려야 돼요. 맨 위로 이제 변경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부팅을 하겠죠. 부팅을 하면 USB 메모리의 그 윈도우 부팅 프로그램이 작동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이때 이제 작동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원래 윈도우가 홈버전 있고 뭐 프로페셔널 버전 있고 얼티밋 버전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버전과 그 다음에 이제 비트수 32비트인지 64비트인지 에 맞게 구매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홈버전을 쓸 거야, 32비트 버전을 쓸 거야, 그러면 홈버전 32비트를 구매를 해야 되는 거고, 나는 얼티밋 버전을 살 거야, 64비트를 이용해서 쓸 거야, 그러면 얼티밋 버전 64비트를 구매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보편적으로 인터넷상에 돌아다니는 그 어둠의 경로를 통해 돌아다니는 애들은 뭐 얼티밋 버전, 프로페셔널 버전, 홈 프리미엄 버전을 선택해서 설치한다든지 그 다음에 32비트로 할 건지 64비트로 할 건지를 선택하게끔 보통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실습한 것도 사실은 그 얼티밋 버전에서 32비트, 64비트를 선택하게끔 나와 있었죠. 근데 그렇게 원래 제조사에서 제작한 건 아니에요. 그렇게 판매되는 건 아니고 요거는 그 이제 그 제아에 있는 사람들이 그 고수들이 다 계량해 놓은 거예요. 계량.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설치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설치가 다 되고 나면 이제 드라이버를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가 아까 드라이버 설치하는 거 보셨죠? DVD로 제작되어 있는 드라이버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첫 번째가 뭐냐면 메인보드. 메인보드에 있는 칩셋들을 설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메인보드가 어느 회사에서 만들어졌고 어떤 기능이 들어있는 메인보드다라는 거를 알려줘야 윈도우가 그 다음에 척척 작업하기가 쉽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종 그 하드웨어 드라이버들이 있죠. 하드웨어 드라이버. 그러니까는 뭐냐면 사운드, 그 다음에 랜, 그 다음에 뭐 USB, 아까 USB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그래픽 카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드라이버가 없으면 드라이버 패키지가 없으면 어떻게 한다? 메인보드의 모델명을 확인해서 제조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를 받아야죠. 그런데 인터넷 드라이버가 안 깔려 있으면 랜 네트워크가 안 깔려 있으면 얘가 안 깔려 있으니까 인터넷 자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일단 뚜껑을 열어 가지고 메인보드 모델명 찾아 가지고 US 메모리 들고 동네 PC방을 가야죠. 제가 처음에 이제 제가 살고 있는 동네로 이사를 왔는데 인터넷이 연결이 안돼 있던 거라 문제는 집에 인터넷 연결이 안돼 있으니까 컴퓨터는 설치해 놨는데 인터넷이 안 되니까는 한동안 PC방에서 살았어요. 업무를 해야 되니까 인터넷으로. 근데 제가 하는 업무는 PC용으로 돼 있으니까 스마트폰으로 작업하기가 수월하지가 않죠. 그러니까는 만약에 이 모델명 확인해서 제조사 홈페이지에 스마트폰으로 접속을 해가지고 다운로드를 받아도 되는데 문제는 스마트폰에서 지원이 안 되면 그리고 용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 US 메모리에서 받으려면 그것도 한도 끝도 없잖아요. 그리고 그 통신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거야? 그 많은 양의 통신 비용을. 그게 힘든 거죠. PC방 가는 게 빨라요, 빠르고. 와이파이가 되니까 이제 상관이 없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하여튼 간에 다운로드를 받아서 집에 와서 이제 드라이버를 설치를 해야죠. 이제 드라이버 다 설치가 되고 나면 이제 나머지는 이제 프로그램 까는 거예요. 프로그램 까는 거죠. 아리한글 깔고 엑셀, 파워포인트, 뭐 오피스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뭐 포토샵 이런 거 설치해야 되겠죠. 이거는 뭐 나머지들이지. 중요한 거는 이 메인보드 칩셋까지 다, 그리고 하드웨어 드라이버, 프린터도 있다. 프린터, 스캐너 이런 거 있죠? 여기 빼먹었네. 프린터, 스캐너 이런 거, 뭐 디지타이저 이런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본인이 있을 테니까 설치를 해야 되는데 가장 힘든 게 요거예요. 요거 없으면 얘가 지원이 안 되면 뭐 인터넷이 올수 없다니까.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거 있었죠? 그내 컴퓨터에 가서 그 속성에 가보시면 내 컴퓨터 속성에 가시면 요거 시스템 보호라는 거 있다 그랬잖아요. 시스템 보호. 여기가 설정이 돼 있어야 돼요. C 드라이브가. 이거 중요한 겁니다. 이게 설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얘가 예를 들어서 해제로 되어 있으면 기계는 빨리 움직여요. 근데 보험료를 안 내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복원 기능이 멈춰버리기 때문에 윈도우를 다시 설치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이 윈도우를 가지고 작업을 했을 때제 컴퓨터로 윈도우 깔고 뭐 깔고 프로그램 깔고 몇날 며칠 깔아야 되거든요. 그 깔고 나서 한 며칠 동안 깔고 나서 다시 다 껐다 켰을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윈도우 어디가 뻑이 난 거야. 윈도우 복원하려고 봤더니 웬걸? 복원 기능이 멈춰 있대. 고? 보통 윈도우는 다 복원 설정이 되어 있는데 왜 복원 기능이 멈춰 있을까 봤더니 웬걸? 얘가
얘가 해제가 돼 있던 거예요. 그때 처음 알았죠? 그래서 한 4일 동안 프로그램 깔고 정리하고 했던 거를 어떻게 했어요?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한 거예요. 그리고 윈도우가 깔리고 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얘를 설정 모드로 바꿔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메인보드 칩셋을 깔았어요. 근데 아까 이거는 정상적인 경우에는 다 설정이 돼 있어요. 야매 버전들이 그렇다는 얘기지, 야매 버전들이. 그 다음에 우리 선생님은 요거 체험지수 한 번만 눌러보세요. 댁에 가셔서 이 체험지수를 누르셔가지고 요거 어떤 숫자, 아까 여기 보니까 아까 이게 하드가 5.9 정도 나왔잖아요. 이제는 SSD니까 7.9 최대 레벨로 올라갈 거란 말이야. 근데 이 평가 수치가 남들이 봤을 때 뭐라고 하느냐면, 야, 너 5.1이냐? 난 7.7인데? 하고 이거 가지고 의시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윈도우 10에는 없어요. 윈도우 7에만 있어요. 윈도우 XP나 비싸이도 없었고, 7에 이걸 넣었다가 요걸 먹었죠. 야, 넌 금수저네? 나는 흙수저네? 이 숫자를 보고, 그래 판단하더라, 이거지. 별것도 아닌데.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빼버린 거죠. 이걸 없애면. 여기는 지금 32비트잖아요. 아까 거기는 64비트로 돼 있고, 그렇게 작업을 다 했으니까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용자 계정 이름이 어드미니스트레이터라는 관리자라는 이름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지어판에 가서 뭐를 바꿨냐면은, 사용자 계정 이름을, 여기도 그냥 유저라고 돼 있었어요. 그401 튜터 401호 강사라고 이렇게 이름을 제가 바꾸는 겁니다. 이건 바꿀 수가 있으니까. 예. 그리고 껐다 키면 이제 바뀐 게 보이는 거니까요. 그것만 하시면 나머지는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이제 시간 내서 까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제가 지난 시간에 공유기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다고 하는데, 왜 머릿속에 기억이 하나도 안 나지? 공유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공유기도 이제 뒤에 가면 나올 건데요. 우리 책에는 윈도우 10을 설치하는 과정이 나와 있어요. 윈도우 10이. 근데 이제 윈도우 10이든 윈도우 7이든 설치하려면 CPU 메모리가 좋아야 돼요. 윈도우 XP 같으면 그냥 컴퓨터 모양만 갖춰 있으면 돌아가는데, 윈도우 7 같은 경우는 메모리 용량이 작으면 안 깔려 들어간단 말이에요. 깔려 들어갔다 하더라도 일을 못해요. 윈도우는 켜지고 인터넷은 되는데, 조금 난이도 높은 업무만 처리하면 컴퓨터가 멈춰버리는 그런 불편한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요즘 나오는 메인보드는 100% 윈도우 10만 깔려요. 윈도우 7이, 윈도우 7이 안 깔립니다. 우리 그 다나와에서 볼 때마다 항상 써 있었어요. 윈도우 10 전용 이렇게. 예. 이제 윈도우 10 이후에 발생하는 새로 생기는 이제 운영체제는 깔리겠죠. 그렇게. 자, 지금 247페이지 보시면 윈도우 7에서 윈도우 10으로 업데이트를 할 때, 업그레이드를 할 때, 우리 윈도우 7이 처음 나올 때, 윈도우 10 처음 나올 때 1년간 무상으로 업데이트 하는 거 있었죠? 그때 우리 애들도 윈도우 10으로 갔다가 너무 불편하다고 다시 되돌아왔었어요. 그런 애들이 지금은 다 윈도우 10을 쓰고 있습니다. 윈도우 7에서 윈도우 10으로 다 바꿨어요. 왜? 그때는 답답했는데 지금은 좋아요, 윈도우 10이. 뭐가 좋으냐? 첫째, 요즘 나오는 게임은 다 윈도우 10에 맞춰서 게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게임은 엑셀 파워포인트는 전혀 상관없고요. 포토샵이나 이런 건 상관없고, 게임 때문에. 예. 참, 우리 e스포츠 우리 은메달 땄죠? 아시안 게임에서. 이번에 시범 종목으로 채택될 건데, 아, 금메달 놓쳤어요. 게임 왕국인 우리나라가. 그다음에 지금 248페이지 보시면 윈도우 10 설치 미디어 만들기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제공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윈도우 이제 작업이 들어가게끔 뭐 이런 작업을 하는 건데, 우리는 뭐 이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제가 제공해 드린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258페이지에 보시면 새로운 컴퓨터에다가 윈도우 10을 설치해야 되잖아요.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그러면 USB를 이용해서 설치를 해야 되니까 USB가 먼저 부팅이 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부팅 순서를 바꿔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부팅 순서를 바꾸는 과정이 지금 258페이지 하단 그림에 설명이 돼 있을 거라. 그래서 메인보드마다 다 성격이 달라서 부트라고 돼 있는 메뉴를 찾아가지고 거기서 부팅 순서를 지정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부트라는 메뉴를 클릭하면 그 안에 어딘가에 있어요. 부팅 순서 변경하는 게. 예. 그래서 바꿔왔다가 이제 USB 꽂은 상태에서 전원을 켜면 이제 부팅이 되면서 오른쪽 259페이지처럼 이렇게 뜨는데, 이렇게 뜨는데, 아까 보던 창하고 다르죠? 아까는 계량형이에요. 제 고수들이 계량해 놓은 거라서 이런 창에는 안 뜨고요. 이제 처음에 윈도우를 설치하려고 그러면, 뭐, 나라가 어디냐, 뭐, 키보드는 뭐, 101키냐, 106키냐, 뭐, 이런 걸 물어보고, 그래서 다음 버튼 누르면 설치하는 과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제품번호 입력하라고 나오죠? 원래는 제품번호 입력하라고 나와요. 제품번호 입력 못하면 설치가 안 되니까. 예. 그리고 나서 뭐를 해야 되느냐? 260페이지와 61페이지 보시면, 어느 하드에다가, 어느 파티션에다 윈도우를 깔 거냐, 이걸 물어보죠. 그래서 아까 SSD 새로 연결한 거에다가 윈도우를 설치했지 않습니까? 설치가 다 되고 나서, 그거를 이제, 뭐, 파티션을 재조정한다든지 하는 과정이 나왔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윈도우가 설치가 되고 나면, 263페이지처럼 윈도우 10이 깔린 거죠.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윈도우 10을 깔아놓고 나서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이전 상태로 되돌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업그레이드 한 건 되돌아가지만 새로 설치한 거잖아요. 조금 전에는. 그렇게 한 거는 되돌아갈 수가 없죠. 다시 깔아야지. 그럼 업그레이드 한 건 되돌릴 수가 있다. 그리고 윈도우 10은 특징이 뭐냐면 복원 기능이 있어요. 있는데 뭐가 있냐. 초기화 시키는 게 있어요. 윈도우 10을 처음에 설치했을 때 환경이 있잖아요. 공장 초기화. 그렇게 되돌리면 편해요. 핸드폰이 문제가 생기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제대로 안 움직이잖아요. 그럼 얘를 윈도우를 새로 까는 게 아니잖아. 여기다 리눅스, 뭐 안드로이드를 까는 게 아니라 공장 초기화라는 명령을 걸거든요. 뭐 파워키하고 뭐 볼륨키하고 뭐를 같이 눌러가지고 킬 때 누르면 뭐 공장 초기화 이렇게 나온다라고 떠요. 그 제조 모델마다 다 달라요, 방식이. 우리 작은 애가 어제 전화가 왔어요. 자기 핸드폰이 이상하대요.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도 상대편이 웅웅거린다 그러고 그런대요. 그럼 기계적인 결함인지 안에 프로그램이 꼬인 건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공장 초기화를 한번 해라. 공장 초기화를 했는데도 웅웅거리고 그러면 기계 결함이다. 그러면 서비스 센터에 가서 서비스를 받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럼 서비스를 받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면 기계를 변경하는 게 낫고 새 거로. 근데 대뜸 하는 말이 갤럭시 노트 9 새로 나왔으니까 그거로 바꿀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못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하는 거는 바꾸고 싶어서 기계가 이상하다고 얘기하는데 아빠는 그 속도 모르고 속마음도 모르고 공정 초기화를 얘기하고 서비스 센터에 가서 얘기를 하고 얘기를 하니까 얘는 시큰둥 많은 거지 뭐. 그럼 뭐 갤럭시 노트 9이 공짜는 아니잖아요. 100만 원이 넘어가는 거를. 그래서 네 돈으로 사라 그랬더니 생각해 볼게 그러더라고요. 핸드폰이요? 핸드폰 초기화 시키는 건 다 달라요, 모델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갤럭시 7 공장 초기화, 갤럭시 6 공장 초기화 다 달라요. 방법이 다 달라요. 그럼 여기 이제 이렇게 설명이 나오는데 파워를 껐잖아요. 파워를 끄고 나서 킬 때 볼륨 업 올리는 거 하고 홈 버튼이 가운데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전원 키를 같이 눌러요.
근데 요렇게 창이 뜨면 그때 손을 띠래요. 그러면 이 창이 떠 이렇게. 그게 얘는 그냥 키면 안 나오고 버튼을 여러 개 같이 눌렀을 때만 이렇게 나오는 거죠. 킬 때. 그러면 이제 여기에 요렇게 리부트 뭐 시스템 나오 뭐 여기에 뭐 팩토리 뭐 공장 초기화 이렇게 해서 볼륨 키를 왔다리 갔다리 하면 요렇게 요렇게 해서 예스 누르면 얘가 이제 껐다 켜지면서 리부팅이 되면서 이제 초기화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핸드폰 처음에 샀을 때그 화면으로 돌아가는 거죠. 데이터 다 지워지고. 그러려면 이제 주소록 이런 거다 백업 받아놔야 되는 거죠. 그렇게. 다 달라요, 이거는. 그렇게 이제 작업을 하는 건데요. 이 윈도우 10은 그렇게 공장 초기화하듯이 그렇게 돌아가는 기능이 있어요. 되게 편하죠. 활용하기가 되게 편해요. 제가 지난 시간에 공유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 그랬는데 전혀 기억이 안 나니까 공유기에 대한 설명은 따로 작업을 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겠고요. 여기 지금 9월 6일 날 윈도우 설치하는 과정, 윈도우 10 설치하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오늘은 윈도우 7을 설치했잖아요. 다음 시간에 윈도우 10을 설치해 볼 건데, 혹시 여러분 노트북이나 컴퓨터에 윈도우를 새로 설 작업을 하고 싶다 하시면은 가져오시면 돼요. 오늘처럼 이렇게 가져오시면 싹 청소하고 옆에서 도와주시잖아요. 그렇죠? 그 점검도 하고. 아까 메모리 잘못 꽂혀 있었잖아요. 슬롯에. 색깔별로 꽂아야 되는데 그냥 부쳐 꽂았거든. 그러니까는 메모리 용량은 8기가인데 싱글 버스로 간단 말이야. 듀얼 모드로 안 가고. 이제는 잘 돌아갈 거란 말이야. 그렇죠. 이제 그런 거는 제가 도와드릴 테고요. 만약에 자기 거를 안 가져오시면 여기 제 실습용 컴퓨터 하나 있으니까 느려 터진 거 갖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공유기는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릴 테고요. 공유기도 기능이 되게 많아요. 복잡하고요, 솔직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조립이요? 컴퓨터 조립을 하시려면 부품을 가져오셔야지. 아니, 여기서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 거기서 조립하시면 되죠, 뭐. 그러니까 뭐 아무 데나. 아, 잘하시면 되겠다. 제가 여기다가 PC 정비 자료실에다 올려놨어요. 미랄 시스템이라고 올려놨거든요. 예. 잘하는 게 아니라 제가 여기에서 기계를 다 고치고 다한 곳이니까 클릭하시면 이렇게 홈페이지 뜨거든요. 선인상가 21동 2층이에요. 여러분 선인상가 가보셨어요? 용산전자상가? 안 가보셨죠? 아, 이거를 잠깐 말씀드려야 되겠다. PC정비 자료실에 가면 딱 있어요. 여기 제일 상단에. 예. 어디냐면은요, 여러분 용산전자상가 가시면 지도를 펼쳐놓고 보여드릴게요. 용산 전자상가 사거리가 있어요. 용산 전자상가 사거리. 그 옆에가 국민은행이 있고요. 원효로 쪽으로 나가는데 여기가 이제 전자랜드죠. 전자랜드. 전자랜드에 가서는 사지 마세요. 비싸요. 왜? 여기는 시설이 좋거든. 그러니까 자리세가 비싸서 비싸요. 용산 전자상가 옆에 보면 국민은행이 있고요. 건너편에 농협이 있습니다. 이 국민은행에 가시면 3층에 이 명정보도 있고요. 서비스센터들이 이쪽 주변으로 다 있어요. 이쪽에 다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는 미국판 실리콘밸리죠, 뭐 여기가. 그다음에 농협 건너편이 여기예요. 여기. 선인상가 이쪽인데 선인상가 들어가는 입구 여기 선인상가에 가면 굉장히 매장이 크죠. 동별로 되어 있는데 하여튼 현관으로 딱 들어가면 1층이든 2층이든 지상을 통해서 딱 들어가는 매장들이 있잖아요. 거긴 다 비싸요.
그러면 어디가 싸냐? 층으로 올라가면 꼭대기층, 거기는 어둠층 심합니다. 그런 데는 싼데 거기는 대부분 쇼핑몰을 운영하시더라고. 창고로 운영해요. 대부분은 거기선 구매하기가 힘들고요. 이제 아는 사람 같으면 이제 그쪽에 서비스센터라든지 가서 중고를 산다거나 할 때는 거기 가서 많이 사요. 근데 여기 있는 매장이 어디냐면 그 선인상가 2층이에요. 2층. 2층이면 굉장히 로얄층이에요. 근데 얘가 여기가 끝구석입니다. 끝구석이에요. 끝구석에 정비하는, 수리해주는 가게들이 쫙 있어요. 어디는 모니터만 수리해. 어디는 모니터만 수리해. 그러니까 모니터 중고 같은 거 사려면 그쪽에 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쪽 이 어디야 이름도 까먹었어. 이쪽에는 그 메인보드서부터 시작해서 주로 메인보드죠. 모니터도 하고 조립도 해달라 그러면 조립 다 해줘요. 다 해주니까 여기서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전자상가 가셔가지고 매장들이 큰 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니터 키보드 뭐 다 파는데 어디는 가게가 작아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뭐 하드디스크나 그래픽카드만 파는 코너가 있어요. 이렇게 작은 코너들 이런 데 가지 마시고 큰 매장을 가세요. 큰 매장에 가서 견적을 좀 봐달라 그러세요. 그런 데를 한 세 군데만 보시면 돼. 그러면 견적 보시고 가져오세요. 그럼 제가 봐드릴 테니까. 그리고 견적을 보시고 초보자 티를 내셔도 안 되고요. 아는 체 하셔도 안 돼요. 그 사람들한테 아는 체 하면 대번에 들통나요.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세요. 근데 일부러 전 초보자인데 이런 얘기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다고 뭐 불이익을 당하는 건 없는데 그렇잖아요. 하여튼 여러분이 필요하신 게 뭔지를 꼭 말씀하세요. 얘를 게임용인지 그냥 회사에서 업무용으로만 쓸 건지 이렇게 꼭 말씀해 주시면 뭐 CPU나 뭐 메인보드나 메모리나 이런 거를 거기서 견적을 봐주실 거라고. 그렇게 해서 한 두 군데 세 군데 다니면 대신에 그 견적 본 거를 다른 가게에다 견적서 보여주시면 안 돼요? 그럼 다 짜고 치니까. 근데 바가지 씌우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몇 군데 견적을 보시면 되고요. 아니면 이 가게 가세요. 그냥 여기 이 가게 가셔가지고 여기다가 소개받고 왔다고 뚱뚱한 컴퓨터 선생님이 소개해 주는데 여기 가라 그랬다고 그래서 얘기하세요. 그러면 소개해 줬다는데 여기는 바가지 써봤자 만원 차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조립하시면 됩니다. 전혀 걱정할 필요 없어요. 다른 질문 없으시죠?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